또는 가성비로 인정, 인정. 발빠른 테크 소식 원하신다면 구독 알람 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말만 고심 싶어서 일단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정말 다양한 가격대의 디바이스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중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갤럭시 A50가 그것입니다. 짜잔 짠짠. 오, 갤럭시 A50. 맞습니다. 그동안 기능을 하나에서 두 개 정도는 꼭 빼고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A50는 나름 괜찮게 출시가 됐습니다. 스마트폰 교체를 앞두고 계신 분, 통신사 매장 가시기 전에 이 영상을 꼭 확인해 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과연 갤럭시 A50는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보일까요? 지금부터 말방구 실험실과 함께 하시죠. 고고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갤럭시 A50가 그것입니다. 최근 갤럭시 A30가 출시가 되었었는데요. 이번 A50는 그보다 성능이 더 많이 보완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디자인부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까요? 이번 제품은 코랄, 블랙, 화이트까지 총 3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제가 준비한 A50는 블랙 컬러입니다. 하지만 빛에 비춰보면 이게 블랙 색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오묘한 컬러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한 개인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컬러는 상당히 잘 빠진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럼 사이즈는 어떨까요? 158.5mm, 74.7mm, 그리고 두께는 7.7mm로 제작이 됐습니다. 중량은 166g. 뭐 그립감이나 무게 역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스펙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번 제품은 삼성 엑시노스 9610 옥타코어 프로세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2.3GHz 쿼드코어 그리고 1.7GHz 쿼드코어의 조합인데요. 기존 A30에 비해 프로세서 역시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램은 4GB, 스토리지는 64GB를 전하고 있는데요. 물론 외장 마이크로 슬롯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스토리지 역시 추가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디스플레이는 어떨까요? 일단 162.1mm, 2340x1080 Full HD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그러다 보니까는 외부에서 사용할 때도 밝기나 해상도는 큰 문제는 없어 보였는데요. 한 가지 재밌는 건 풀스크린 인피니티 U 디스플레이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단에는 약간의 베젤이 보이긴 하지만 상단 그리고 좌우는 물론 전체적으로 베젤리스 타입으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 사이즈 대비 스마트폰 사이즈 역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6.4인치인 이번 제품 한 손으로 그립을 하기에도 어색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번 A50는 온스크린 지문 인식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후면 측면에 들어가던 지문 인식 센서를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전체적인 디자인은 깔끔해졌습니다. 자, 그럼 카메라 기능은 어떨까요? 일단 후면에는 트리플 카메라, 즉 카메라가 3개가 탑재가 되었는데요. 심도 기능을 지원을 하는 500만 화소 카메라, 거기에다가 2500만 화소 메인 카메라, 그리고 123도 초광각 카메라를 지원을 하고 있는 8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다양한 화각은 물론 심도 있는 이미지까지 담을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또한 전면 카메라 역시 2500만 화소의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셀피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뭐 아쉬움 없이 전면 카메라 역시 사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솔직히 이번 제품은 A시리즈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제품은 삼성 페이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신용카드를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 결제까지 삼성 페이로 손쉽게 결제가 가능합니다. 사실 이 기능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사용해봐야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삼성 페이 기능 때문에 제 주변에는 갤럭시를 사용한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무튼 이번 제품은 삼성 페이까지 기본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성능과 함께 결제 기능 역시 무리 없이 사용할 수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 그럼 빠질 수 없는 성능이 바로 배터리 기능이죠. 일단 이번 제품은 4000mAh의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15W의 고속 충전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벤치마크 점수는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실제 안투투 벤치마크 점수를 돌려본 결과 149,283점이 나왔습니다. 기존 A30가 10만 점대 초반인 것과 비교를 하면 전체적인 성능 역시 A30 대비 약 40% 정도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따라서 스마트폰 교체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이번 제품을 주목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Q&A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현님께서 통화 녹음 기능은 없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설마요? 있습니다.
전화통화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녹음 버튼을 통해서 녹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반 노이즈님이 지문인식 반응은 어떤가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문인식 반응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지문인식 반응은 물론 기본적으로 얼굴 인식 기능까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큰 불편은 없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뱀누니님께서 삼성페이는 지원이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삼성페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스마트폰에서 위로 올리면 이처럼 삼성페이를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직구로 구매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일러브 줄리아님께서 뒷면은 솔직히 어떤가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개인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뒷면의 컬러감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빠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리고 구급상자님께서 배그 최대 화질은 어떤가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시작 자체가 고화질로 세팅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으로는 A시리즈를 비교해서 리뷰를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A시리즈를 비교를 해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갤럭시 A50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 제품은 갤럭시 A시리즈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온스크린 지문인식 거기에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가 됐기 때문에 다양한 화각에서 사진은 물론 영상까지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페이까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A시리즈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스마트폰을 교체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번 제품은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 가격대는 낮추고 기본적인 성능으로 꽉 채운 갤럭시 A50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하지만 맞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겠죠. 언제나 신나고 재미있는 테크 얘기 말방구 실험실을 누구보다 빨리 접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실험실 풀어서 딴트공 드리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 말방구 실험실.